정한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이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에 기운 몸속에 유튜브 종타쿠가 들어간다면 어떨지 대한 가상 시나리오 오브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종타쿠 기우가 유학 임무에 가서 상인류 다큐타로 남매와 상인이 도우마를 대체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신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온 것처럼 들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자의 고전을 철제되어가는 매끄러운 진행이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카나에 가난 입해 도우마의 목을 베어버리자 그의 목은 그대로 떨어지며 하하 어쩐지 뭔가 허전하다 했더니 네가 빠졌었구나 라고 했고 카나에는 늦지 않아서 다행이네 꼭 나온 너를 다시 만나고 싶었거든 이라고 했죠. 카나에는 단독 임무를 마친 뒤 시노부가 따로 임무에 나갔다는 이야기 특히 유녀로 자행수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런 시노부의 모습을 너무 보고 싶어 찾아왔다가 예전에 만났던 도우마의 귀기를 다시 느껴 황급히 뛰어온 거였습니다. 그리고 도우마는 이미 얼음 보살에 자신의 모든 힘을 다 쏟아부은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 주변에 냉기 열정도 깔아놓지 않았던 왕비 상태 그렇게 그대로 카나의 기습에 당할 수밖에 없었죠. 카나에는 내 치우코들의 원수를 드디어 갚았네 라며 후련한 미소를 지었고 사비토와 마코모 시노부는 카나의 덕분에 살았다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때 종타쿠가 근엄하게 아니 이번 싸움의 승리는 시노부가 다 했어 시노부가 아니었다면 우린 도우마를 이길 수 없었을 거야 시노부 만세 라고 외쳤죠. 시노부는 그런 종타쿠의 모습을 보며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었지만 입가에는 은은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도우마는 그런 그들에게 함께 좋아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다며 내가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선물 주겠다고 자신의 만생학교 지하실에 있는 비밀 장부를 보면 무한성의 위치가 있을 거라고 했죠. 도우마는 자신이 좋아하는 마당이니 귀할 때 모두를 무한성으로 끌어들여 죽이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곧바로 귀살 대원들을 꾸려 무한성의 위치를 알아냈고 이건 엄청난 정보라며 모든 귀살 대원들을 집결시킨 뒤 그 무한성을 습격하자고 했죠. 하지만 그때 종타쿠가 아직은 더 준비를 해야 한다고 이들을 만류했고 사이미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혈기에 의해 죽을지도 모른다며 기다릴 시간 같은 건 없다고 했습니다. 다른 대다수의 주들 역시 우린 지금까지 무장을 대체하기 위해 수련해왔으니 더 준비할 것이 없다며 무장이 다른 곳으로 거점을 옮기기 전에 치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죠. 그런데 그때 사비토가 나서서 기후의 감은 지금까지 들린 적이 없고 기후의 계략으로 인해 수많은 혈기들 상현 6이나 상현 3의 거물꽃 혈기도 잡아냈다며 기후의 전략을 따르자고 했습니다. 종타쿠는 속으로 역시 사비토 너만 나를 믿어주는구나 라고 감동을 받았죠. 하지만 지금껏 베일에 감춰져 있던 무장을 퇴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 때문에 다른 주들은 공감하지 않았고 사비토너는 기우의 유일한 친구라서 그의 편을 항상 들어주는 거 아니냐며 이번에는 양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노부가 저 역시 이번에는 기우씨의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기우씨가 이 귀살대 내에서 미움을 받는 편이긴 하지만 그의 전략은 상당히 유용했고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싸움이니만큼 더욱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라고 했죠. 그때 정타쿠는 나는 미움받고 있잖아 라고 소리쳤는데 사비토가 정타쿠의 어깨를 툭툭 두드려줬고 정타쿠는 뭐야 나 미움받고 있는 거야? 나 아싸인 거냐고? 라고 울먹였습니다. 시노부는 주들에게 자신들이 상인의 혈기가 쏠 때 여러 주급의 검사가 덤볐는데도 쉽게 이길 수 없었고 사실상 위기를 맞았었는데 그때 모두가 어떤 기묘한 힘을 쓰며 전투력이 올라갔었다고 했죠. 그것에 대해 기우씨는 뭔가를 알고 있는 듯한데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라고 했죠. 종타쿠는 그래 맞아 시노부의 약을 먹고 치열한 싸움을 하게 되면 반점이라는 것이 발현이 되는데 그게 있으면 평소보다 훨씬 강한 힘을 낼 수 있어 그 힘을 우리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무장을 쓰러뜨릴 수 있어 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상인의 혈기들을 잡은 이들이 이렇게까지 말하니 다른 주들은 그에 따를 수밖에 없었고 최종 후면에 앞둔 합동 강화 훈련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종타쿠는 유학 임무 다음은 대장장의 마을에 교코와 한텐구가 찾아온다는 걸 알았기에 은근슬쩍 사비토와 마쿠모, 시노부, 카나이를 데리고 대장장의 마을에 갔는데 좀처럼 그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시노부는 종타쿠에게 이런 식으로 우리만 따로 온천이 있는 마을에서 쉬어도 되는 거냐며 도대체 왜 여기로 데려왔냐고 툴툴거렸고 종타쿠는 아 분명 올 텐데
설마 원작이랑 다르게 아카자와 도우마가 퇴치당해버려서 그들이 안 온 건가? 뭐 그래도 시노부랑 같이 온천마을에서 추억도 쌓고 맛있는 것도 먹었으니 나쁘지 않군 이라며 다시 돌아가게 되었죠. 그렇게 만발의 준비를 갖춘 이들은 무한성으로 출격하게 되었는데 무한성에 들어간 종타쿠는 드디어 마지막 싸움이구나 라며 한껏 긴장을 했습니다. 그때 사비토가 종타쿠에게 이 싸움이 끝나고 나면 그녀에게 고백해보지 그래? 라고 했고 종타쿠는 그래 이 싸움이 끝나고 무사히 돌아가면 그녀에게 결혼하자고 고백해야겠어 라고 했다가 잠깐 이거 죽음의 클리셰잖아 일단 내가 죽을 확률이 올라가 버렸군 이라고 생각했죠. 부자는 무한성의 기살대 검사들이 들어왔다는 것에 수많은 혈기들을 소환해 이들을 공격했습니다. 주들은 눈앞에 덤벼드는 혈기들을 곧장 베어버리기 시작했고 부자에게 도달하기 위해 끝없이 전진했죠. 그때 종타쿠의 눈앞에는 새롭게 상인육의 자리로 올라오게 된 카야쿠가 나타났고 귀할대 검사들이 이곳에 오다니 죽을 자리를 찾아왔나 보구나 라고 낄낄 웃어댔습니다. 종타쿠는 훗 니네 흙은 내게 베어 내 인기 상승의 재물이나 되어버려라 라고 일륜도를 뽑아들었는데 그 순간 누군가가 종타쿠를 슥 막아섰고 기우 저자한 내가 상대해도 될까? 귀할대를 변절한 녀석은 꼭 내 손으로 처치하고 싶군 이라고 했죠. 그는 바로 염조 랭국 초조로였고 종타쿠는 아 그러고 보니 이번 시나리오에서 무한열차 분량을 내가 다 가져가 버렸지 라고 생각한 뒤 알겠다고 그에게 양보를 했습니다. 쿄로는 눈을 이글이글거리며 카야쿠를 응시했고 카야쿠는 순간 그 위압감에 쫄아버리게 되었죠. 하지만 상인의 혈기는 보통 주에 두세 명 정도의 전투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 1대1 싸움에서는 자신이 질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카야쿠는 번개협을 시연했고 쿄로에게 뛰어들었는데 쿄로는 그 공격을 여유롭게 받아내며 몸 곳곳을 베어버렸죠. 카야쿠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며 저 녀석의 검술이 제대로 읽히지도 않았다고 당황했고 쿄로는 이어서 카야쿠의 사지를 화염의 호흡으로 베어내버렸습니다. 쿄로는 이미 반점을 발휘한 상태 합동강화 훈련에서 시노부가 만들어준 약을 먹고 가장 먼저 반점을 발휘할 정도로 열의를 보였었죠. 카야쿠는 쿄로에게 발려버리자 자신은 혈기가 되고 싶지 않았지만 혈기가 되지 않으면 죽을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선택했다며 제발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쿄로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것이지만 니네 흙은 그 죽음이 두렵다는 이유로 혈기가 되어 다른 인간을 해치며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나라면 너와 같은 상황이 왔다고 하더라도 인간으로서 죽는 걸 택했겠지 라고 한 뒤 화염의 호흡을 시연했고 그대로 카야쿠의 목을 베어버렸죠. 한편 상현우 교코는 항아리 이동술로 많은 귀할대 검사들을 농락하고 있었는데 그의 앞에 카나에가 우아하게 착지했습니다. 교코는 호, 니 녀석은 주인가? 어디 한번 나를 잡아보거라 라고 하며 도발을 했죠. 카나에는 꽃의 호흡을 시연해 빠르게 교코를 베어내려고 했지만 교코는 다른 항아리로 이동하며 회피했고 카나에는 교코의 이상한 움직임에 당황했습니다. 교코는 이런 식으로 가지고 놀다가 상대가 지치면 마비시킨 뒤 죽여버리는 계략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자 카나에는 눈을 번뜩이며 교코의 움직임을 응시했고 그대로 다시 뛰어가 교코를 공격했습니다. 교코는 다시 한번 다른 항아리로 이동을 했는데 카나에는 그 움직임을 따라 빠르게 뛰어왔고 교코가 다른 항아리로 이동을 하자마자 꽃의 호흡으로 교코를 베어버리게 되었죠. 교코는 내 수많은 항아리 중에 어떻게 여긴 줄 알고? 라며 당황했고 카나에는 내 시력은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좋거든 당신이 회피할 때의 움직임은 아주 단서해서 간파하기 쉽다고 라고 했습니다. 교코는 항아리에서 빠져나와 완전체로 변신했고 장난은 끝이다 힘으로 뭉개주지 라고 하며 카나에를 향해 주먹을 뻗었는데 카나에는 꽃의 호흡으로 부드럽게 그 공격을 흘려보낸 뒤 카운터 공격으로 그대로 교코의 목을 베어버렸죠. 한편 한텐구는 여러 분신체로 나누어져 싸우고 있었는데 그와 상대하고 있던 연주 위치리와 사조 오버나이 하조 위치로 그 누구도 만만치가 않았기에 조약코텐으로 하나로 묶어 강력한 공격을 퍼붓게 되었습니다. 한텐구의 본체는 구석진 곳에서 비살대 검사들 조약코텐을 상대로 저 정도로 버티다니 라며 부들거렸는데 그때 누군가가 벌짱 자신의 뒤로 뛰어오르는 것을 알았고 그쪽을 보니 마쿠모가 무료 호흡으로 한텐구의 목을 베어버렸죠. 마쿠모는 정말로 기우 말대로 이런 곳에 혈기가 숨어있네? 라고 의아했는데 종타쿠는 기동력이 빠른 마코모에게 미리 너는 무한성 곳곳을 뒤지면서 무언가를 조종하고 있는 혈기를 베어버리라고 그 혈기는 자신의 힘을 분신에게 다 쏟아부을 테니 충분히 뵐 수 있을 거라고 말해줬었습니다. 한편 사비토와 마주치게 된 상인율 코쿠시보
사비토는 곧잘 코쿠시보에게 뛰어들었는데 코쿠시보는 그런 사비토의 공격을 여유롭게 받아냈죠. 코쿠시보는 사비토의 무료업을 보고 무료업을 이 정도의 경기까지 성장시킨 것은 처음 봤지만 호흡에 태생적 한계 때문에 나를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사비토는 어디 한번 끝까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며 뛰어들었고 아까보다 훨씬 더 빠른 공격으로 코쿠시보를 압박했죠. 코쿠시보는 어? 니 녀석 반전까지 발을 한 게냐? 이번 세대에 반전을 발휘한 자가 있다면 확실히 아카자나 도마가 퇴치당했을 법 했겠구나 라며 살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코쿠시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비친 세계로 사비토의 움직임을 읽은 뒤 달의 호흡으로 받아쳤고 사비토는 그 엄청난 공격력에 밀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종타쿠가 뛰어와 코쿠시보에게 무료 공격을 했고 코쿠시보는 무료업은 이제 뻔하다 라고 하며 큰 공격을 막아냈죠. 하지만 종타쿠는 다시 한번 뛰어들어 공격을 했고 코쿠시보는 카운터 공격으로 종타쿠를 베어버리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엄청난 현기증과 함께 종타쿠가 여러 명으로 보였고 그대로 종타쿠의 무료업에 몸이 베이고 말았죠. 코쿠시보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라며 당황했고 종타쿠는 지금이야 라고 하며 사비토와 함께 코쿠시보를 베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코쿠시보는 목이 베이는 것을 가까스로 피하며 몸을 재생시켰고 차츰차츰 현기증에 익숙해져가며 그들의 공격을 막았죠. 코쿠시보는 종타쿠에게 니 녀석의 칼에 있는 피 그건 희귀혈인가? 라고 했고 종타쿠는 오 이제야 알아차린 건가? 니 녀석의 내비치는 세계로도 이 작전은 예상치 못했었나 보지? 라고 했습니다. 종타쿠는 최종 면이 시작되기 전 풍주 사네미를 따로 보게 되었고 사네미에게 혹시 너의 피를 내게 좀 나눠줄 수 있느냐고 물었죠. 사네미는 그게 무슨 개소리냐며 신경질을 냈는데 종타쿠는 너의 피가 혈기를 취하게 만드는 희귀혈이라는 걸 안다며 그 피를 뽑아 나에게 나눠주면 네가 좋아하는 카나에와 꼭 잘되게 이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사네미는 아무도 모르는 자신의 비밀 두 가지를 기우가 알고 있다는 것에 깜짝 놀랐고 내 피에 대해서는 뭐 알 수 있다고는 하지만 내가 카나이를 좋아한다는 건 도대체 누구에게 들은 거냐? 나는 카나이를 좋아하지 않아! 라고 발뺌했죠. 그의 종타쿠는 사네미의 어깨를 툭 잡으며 사실 나는 카나이의 동생 시노부를 좋아하고 있는데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번 최종 국면에서 그녀를 지켜주고 싶다며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사네미는 종타쿠의 진심을 알고서는 흥! 니 녀석에게 시노부는 과분한 여자다. 뭐 카나이의 동생을 지키기 위함이라면 내 피를 조금 내어주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카나이를 좋아한다는 것은 아니다 라고 했죠. 그렇게 종타쿠는 사네미의 희열을 받게 되었고 사네미는 기우에게 너 그 말 꼭 지켜라 라고 했고 종타쿠는 무슨 말? 이라고 하자 사네미는 조용한 목소리로 카나이와 잘되게 해준다는 그 말 이라고 했습니다. 종타쿠는 저 녀석도 참 서투른 녀석이군 사네미가 아니고 사붕이라고 불러도 되겠어 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이 시나리오 오브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 시나리오도 최종 면에 들어서게 되었는데 기우라는 캐릭터 자체가 전투력으로 압살하는 캐릭은 아니다 보니 좀 더 지능캐로 바꾸어 최종 면에 맞서는 전개를 잡았어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기시고 다음 시나리오 6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 사요나라.